안녕하세요 여러분, 반갑습니다. 황금닭다육입니다. 요즘 날씨가 굉장히 춥죠. 예, 날씨가 추우니까 늘 감기 조심하시고요. 여기 지금 화분에다가 뭘 심어줄 거냐면 간단하게 화이트 그린이 여기 둘, 넷, 여섯, 여덟 개, 열 개 10두짜리인데 요 아이를 떼어내고 말렸어요. 10두짜리인데 말렸거든요. 그리고 요 아이는 그냥 뿌리를 떼도 되고 뭐 안 떼도 되고 마른 거라 큰 차이는 없어요. 바짝 말려놓은 거예요. 여름을 잘 버텨내고 얼마 전에 제가 분갈이를 해주려고 아예 뽑아서 좀 말렸어요. 20일 정도 말린 것 같아요. 예, 그 아이를 이제 날도 선선한 게 아니라 춥죠 이제. 그래서 이 아이를 이제 화분을 찾아서 이제 집을 안착시켜주려고 그러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상토하고 마사하고 화산석하고 섞어져 있는 이 흙으로 그냥 재활용할 거예요. 기존에 있던 흙을 재활용해서 여기다 심어주려고 합니다. 이렇게 너무 크지 않은 곳에 여기에 좀 맞게끔 심어주려고 그러거든요. 맞게 심어서 겨울도 잘 나고 봄에도 잘 자라길 바라면서 여기다가 아주 간편하게 이번엔 상토 한 7:3으로 보시면 돼요. 6:4도 가까운 것 같은데 예, 여기에다가 제가 이 아이를 안착을 특별하게 해주지 않고 바로 잘 보이게 이렇게 지금 안착을 시킬 거거든요. 잘 보이시죠? 예, 지금 이렇게 안착을 시켜줄 겁니다. 제가 보기엔 지금 이번에는 마사가 예, 한 6:4 정도 될 것 같아요. 이번에는 제가 상토 그날 조금 다른데 오늘은 제가 6:4 정도를 섞고 싶더라고요. 이 아이를 네, 6:4가 예, 6:4 정도 될 것 같아요. 여기다가 살짝 이제 마사만 깔아줄 거예요. 요즘엔 날이 추우니까 저는 마사도 20kg 포대를 사서 제가 20kg 포대를 한 뭐 10포대씩 사서 쌓아놓고 얘네들을 세척해서 사용하거든요. 날이 추우니까 요즘에 참 어려움이 있어요. 자, 얘를 이렇게 해서 속옷이 특별하지 않고 오늘은 돌림판을 다른 데 있어가지고 그냥 심어줍니다. 돌림판이 없을 때는 그냥 이렇게 해서 좀 섞이게끔 예, 자리를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화이트 그린이 제가 이거 키운 지는 몇 년 됐어요. 한 2-3년 됐는데 요 아이들밖에 없네요. 저는 화이트 그린이 많진 않은데 내년에는 뭐 구집이 크지 않고 좀 번식을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요 아이는 올해 번식의 첫 케이스기는 해요. 이거 여기 자구에서 이렇게 뗐거든요. 요 자구 뗀 요 아이는 별도로 심어주도록 하고 화이트 그린은 일단 이렇게 하나 심어주고요. 자, 잠깐 치워두고 또 하얀 화분에 예, 재활용해서 요 하얀 화분에다가 요 화이트 그린을 또 심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똑같이 흙은 이번에 이 아이도 좀 뿌리 내리고 잘 자라라고 지금 한 6:4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. 자, 6:4 정도 생각해서 얘도 이렇게 자리를 하고요. 그래야 얘도 또 그냥
살포시 심없이 살짝 이래야 뿌리 내리기가 좀 수월할 것 같아서. 그래서 이번에는 상토를 좀 넉넉하게 넣었습니다. 6대4예요. 그리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심어줄 겁니다. 심어주는 건 이런 식으로 심어주셔도 되고, 여기 마사토를 다 깔고 요 가운데만 상 이렇게 구멍을 조금 파서 거기다가 상토를 올려놓고 꼽아줘도 되거든요. 예전엔 제가 그런 영상을 찍었어요. 요 가운데만 이렇게 다 해놓고 가운데만 이렇게 건드려서 구멍을 파준 다음에 거기다가 상토만 올려놓고 살포시 화이트 그린을 올려놨는데,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심겠습니다. 그때그때에 따라 다양한 방식들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방식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키우다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고, 자라는 지역이나 환경이나 이런 바람이나 온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씩은 다 차이가 있거든요. 한 번의 경험을 해보고 실수 없이 잘 키워주시면 더욱더 좋겠지만, 한 번의 실수는 제가 다육이를 키우거나 이런 창이나 화이트 그린이를 키울 때 큰 도움이 되니까요. 그거를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오늘의 이렇게 화이트 그린이는 이렇게 꽃장식 돼 있는 도자기 화분하고 이렇게 심었고요. 그다음에 여기는 하얀 도자기 코팅된 도자기 화분에 이렇게 2구짜리 심어줬어요. 여기는 둘, 넷, 여섯, 여덟, 8구짜리입니다. 8구짜리인데, 올 겨울 지나서 내년에는 분지가 가능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렇게 놓고 한 10일, 15일, 이대로 놔둔 상태에서 하우스 안에 잘 놔뒀다가, 물을 줄 거고요. 저희 여기 하우스는 항상 한 겨울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영상 5도까지만 유지합니다. 영상 5도만 내려가면 자동으로 켜줄 수 있는 보일러를 해놨고요. 사실은 보일러 유지비가 좀 제법 나와요. 좀 어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남편이 많이 지원해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다육생활을 즐겁게 하고 있어요. 자, 그래서 오늘 이렇게 화분 두 개에 심어진 화이트 그린이 요거 분지는 아니고 제가 적심해서 자구를 떼어내서 여기다가 심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요 아이들이 풍성하게 자라서 내년에는 좀 더 가족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네요. 자, 여러분 항상 옷도 든든하게 입으시고 목티 같은 거 입으시고 따뜻하게 하시고요.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